실력님들은 없는 사람들의 살피시는 거거든. 그쵸. 불쌍한 사람을 살피시는 거거든. 근데 이분들을 넣으니까 벌써 마음 저려오는데 뭐. 그만큼 마음고생, 육신고생, 인간고생을 했다는 소리지. 초년에 어려서 책임감. 책임감 같은 거. 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가 지고 이고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1962년생이신 우리 62세 호랑이띠 분들의 평생의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분들은 초년, 중년까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운기일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자체를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초년에는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보여. 예를 들어 부모의 덕. 부모가 어려서 재물이 없으니까 육신고생, 정신고생 많이 한 걸로 보여요. 남자분들이 됐든 여자분들이 됐든 그래서 가장 아닌 가장의 행동해야 되고 많이 요즘은 그러잖아. 옛날부터 그러잖아. 재물이 없으면은 밥도 굶어야 되고 내가 가서 막 손수 이뤄야 되고 벌어야 되고 했잖아. 요즘 시대니까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마음고생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이셔. 서름도 받고 고달픔이 많았지. 초년에는 좀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럼 어린 나이부터 본인 힘을 읽어나가야 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이분도? 많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덜 있었을 거야. 물론 부자 장자로 산 사람들도 더 있었지. 근데 실력님들은 없는 사람들의 살피시는 거거든. 그쵸. 불쌍한 사람을 살피시는 거거든. 근데 이분들을 넣으니까 벌써 마음 저려오는데 아... 그만큼 마음고생, 육신고생, 인간고생을 했다는 소리지. 부모덕 없이 살아오신 분들 어려서 책임감. 어린 나이부터 책임감 같은 거.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가 지고 이고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정으로 베풀어야 되고 나는 못 먹어도 퍼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 그럼 어린 나이부터 내가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거네. 그렇지.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지. 이분들 그럼 중년에 넘어와서는 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선생님? 지금 역시도 다 피었다 소리는 안 나오셔. 건강 쪽으로도 많이 챙겨야 되는 걸로 보이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솔직히 성격들은 있고 직성들은 있어. 다 내가 막 다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거든. 이거를 같은 입장에서 내가 지었다. 혼자 푹푹거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저걸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속으로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속병나지. 아직까지 그렇게 막 부자다 장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고 좀 마음고생을 하는 걸로 보여요. 재물고생, 돈고생, 마음 인간고생. 인간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났어 아직. 이분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성격은 직성들은 강한 분들이야. 다 내가 대장지고 되고도 싶어하고 솔직히 어려서부터 누가 받쳐주고 밀어주고 땡겨줬으면 충분히 대장 될 수도 있는 분들이지. 근데 받쳐주고 땡겨주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 혼자 노력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속병이 생기고 육신병이 생기는 거야. 진짜 외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도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주변에서 힘들면은 다 나한테 기대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기댈 데가 없어. 손 잡아주지 않아. 손 내밀어주지 않으니까 누가 다 끌어주고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 인간의 덕이 좀 부족하거든. 나는 새가빠지게 한다고 해. 하는데도 내가 막상 닥치면은 없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야 말년에는. 아 그래요? 오히려 말년은 괜찮아요? 사람이 선한 공덕은 있다 그랬어. 선한 공덕은 있는데 말년으로 가면서는 그도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100% 깨달았다는 소리 못해도 조금씩 그 진심을 알아주고 아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줬구나. 그래서 작은 덕이라도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이제는 좀 알아준다. 그거 먹으면 또 위로가 되는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을 했잖아 그만큼. 욕심고생 했잖아. 지금까지 솔직히 누가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하진 못했어. 근데 가면서는 그래도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말년이잖아. 그쵸. 말년에 좀 신간 편히 마음 편히 살아야지.
크게 굴곡만 없으면 된다고 봐. 풍파, 집안의 큰 우환. 이런 것만 없이 그냥 내가 먹을 전 입을 전 가지고 아주 재물이 없고 막 궁핍하고 그러진 않거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 조금 재물이 있다는 소리지. 그 선에서 이제 지켜가면서 인간의 덕도 조금씩은 들어온다는 뜻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면 초년 중년보다는 말년에는 훨씬 더 좋은 운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건강 조심해야 돼 이분들. 아 그래요? 이분들은 다른 거 조심할 게 없고 사지 육신 뼈마디 속병보다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거 내가 잘 지켜나가면서 사셔야 돼.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이야. 육신을 그것만 지키시면은 크게 막 가난하다 먹일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 이제 앞으로가 더 좋다고 하니까 좀 힘내셔서 또 달려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제는 욕심도 어느 정도 내려놨고 마음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걸로 보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